제작진 앞으로 도착한 영상 편지. 허리디스크 때문에 삶의 질이 뚝 떨어졌다는 주인공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허리디스크에 고민을 갖고 있는 김만중이라고 합니다. 12년째 지긋지긋한 허리디스크 통증에 시달리고 있어 삶이 괴롭다는 46세 김만중 씨입니다.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로 온몸을 지탱하고 있는 김만중 씨. 언뜻 보기에도 힘겨운 모습인데요. 허리 환자에겐 너무 무리한 자세 아닌가요?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 이게 지금 허리에 좋다고 하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헬스장에 갔을 때 트레이너분들이 이거는 이제 허리 수술한 사람들한테 좋은 운동이라 그래서 제가 지금 거의 꾸준히 하고 있는 운동 중에 하나거든요. 허리 건강을 되찾기 위해 오늘도 열심인데요. 허리 수술을 처음 하게 된 건 2009년도였고요. 그때 당시 제가 토목서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오래 앉아있는 직업이라서 허리 통증이 좀 많이 왔었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김만중 씨에게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이제 점심을 먹고 회사 계단을 올라가던 도중에 뭔가 따끔한 느낌을 받았는데 제가 주저앉았었습니다. 자세한 검사를 해보니까 디스크가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평소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았던 김만중 씨. 오래 앉아있으면 자세가 저절로 흐트러지곤 했는데요. 그때 이후로는 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또 한 4년 있다가 또 한 번 제가 수술을 다시 받고 지금 거의 한 7년이 지났는데도 가끔 이렇게 오래 앉아있으면 허리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두 번의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김만중 씨. 하지만 그의 고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수술을 두 번을 했는데도 아직 통증이 좀 남아있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크게 통증이 심하고요. 수술한 후에 제가 이제 발가락이 조금 저린 증상이 있거든요. 그게 디스크 수술이랑 연관이 있는지 그것도 제일 궁금합니다. 네, 전문가 선생님들 제 허리 디스크 문제 좀 도와주세요. 12년째 김만중 씨를 괴롭히고 있는 지긋지긋한 허리 디스크. 이제 그만 작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 자, 굉장히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네. 이게 계속 이렇게 증상이 계속되는 이유가 교수님 뭐 때문이죠?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계신 네. 것 같은데. 예, 대부분 다 잘하고 계시는데 네. 좀 이제 양발 신을 때나 바지 입을 때 네. 쭈그리는 것보다는 앉아서 다리를 들어서 이렇게 펴서 네. 그렇게 드시는 거 필요하겠고요. 죄송하지만 이게 허리에 들어가는 그 압력이 많으면 체중이 좀 많으면 좀 많습니다. 네. 가능하면 좀 체중도 좀 줄여하시고 또 하나는 이제 허리 디스크 자체가 완전하게 회복이 안 됐을 수도 있고요. 네. 세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중에서 하루에 가장 많이 이제 우리가 취하는 자세가 어떤 건지 아세요? 가장 많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주로 누워있는 수면? 그거 개인적인 거 말고 일반적인 걸 한번 상상해.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서있거나 셋 중에 하나 아닐까요? 앉아있는 거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예. 네. 평균 그 8.3시간 앉아있다고 합니다. 자는 시간보다 이제 더 긴 건데요. 네네네. 이게 이제 또 무리를 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잘 때 말고는 거의 앉아서 뭔가를 하잖아요. 네네. 뭐 공부를 하든 뭐 음식을 하든 거의 뭐 앉아있는 운전도 그렇고 이동할 때도 그렇고 네네. 거의 앉아있는 것 같기 해요. 근데 네. 네, 이게 허리에 무리를 주나요? 그래서 이런 일상적인 우리의 그 평범한 그런 뭐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들이 네. 어떻게 허리에 무리를 주는지 지금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먼저 준비한 우리 그림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똑바로 서 있을 때 허리에 가해지는 무게를 100kg으로 가정한 수치인데 네. 첫 번째 자세 그 옆에 나오죠? 2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무게가 상당히 낮아요. 어떤 자세일까요? 그러니까 저 자세는 허리에는 좋은 자세일 수가 있는 거죠? 네, 누워있네요, 지금. 똑바로 누운 자세. 네, 똑바로 누워있을 때 허리 압력이 낮아진다. 쉬는 자세가 네. 좋은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자세 한번 볼까요? 조금 올라갔네요. 좀 올라갔어요. 옆으로 누운 자세. 옆으로 누운 자세. 역시 그러니까 누워있는 자세인데. 바로 눕는 것보다는 조금 무리가 된다. 그렇죠. 옆으로 눕는 것이. 예. 세 번째 자세는 무게가 거의 1.5 정도 올라갔어요. 그러네요.
구부정하게 서 있는 자세. 네. 그러니까 안 좋은 자세라고 할 수가 있죠. 아, 구부리는 게 저렇게 허리에 압력이 올라가는군요. 네. 마지막 그 네 번째 자세도. 아, 그러니까 이게 구부리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네. 140인데 아, 똑바로 앉아 있는 건데요. 앉아 있는 자세가 구부정하게 앉아 있는 자세. 예. 네. 저게 더 안 좋군요. 네, 네. 아, 그리고 한 개 더 볼까요? 이거는 가장 높은데요, 지금? 185. 이, 네. 이 자세는? 아, 이게 구부정하게 앉은 자세. 구부정하게 앉은 자세. 예. 아, 그러니까 앉아있는 자세가 허리에 아무리 이, 안 좋아도 우리가 안 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앉을 때 허리에 무게나 압이 덜 가게 이제 바른 자세로 앉아야 네. 디스크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잖아요, 교수님. 그러네요. 예, 네. 맞습니다. 저희가 뭐 안 앉아 있을 수는 없고 그렇죠. 직장 생활을 하고 공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압력이 많이 가지 않는 자세로 앉아 있어야 되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그림에서 보신 것 같이 똑바로 앉고 등을 펴고 네. 디스크의 압력을 조금 가게 하는 방법고요. 두 번째는 엉덩이를 높게 댔게 하고요. 아. 등받이를 약간 될 수 있으면 되면 예. 체중의 상당한 부분이 등을 통해서 바지로 내려가기 때문에 디스크에 관한 압력이 줍니다. 아. 또 하나는 손거리가 있으면 손거리도 살짝 되면 체중의 한 20% 정도가 손 앞으로 내려갑니다. 네. 그래서 압력을 줄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아. 등받이가 있고 손거리가 있는 데서 앉아서 약간 거만하게 공부하거나 일을 하시면 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임금님처럼 앉아있으면 네. 좋다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 실제로 등도 편했는데, 허리가 편했는데, 그게 허리에도 좋다고 하니까, 이참에 의자를 싹 바꿔볼 참이거든요. 좋은 브랜드와 가격까지 좀 제시를 해주시면 제가 가는 길에 쇼핑을 하겠습니다. 남편이 반대하시면 못 바꾸잖아요. 네. 의자 바꾸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네, 자세. 네, 의자 예. 바꾸면 좋죠. 근데 비싸요, 비싸요. 비싸요. 아, 그러니까. 돈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제가 돈 들어가지 않는 굉장히 좋고 저렴한 의자를 준비했습니다. 진짜요? 뭔가요? 네. 뭔가요? 어떤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수건? 네. 수건이잖아요. 이 수건 한 장만 있으면은 좋은 브랜드 의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떡해요? 예. 얼른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 직접 보여드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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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겠습니다. 야, 저 수건 하나로 우리 집에 네. 도움이 안 됐던 의자를 네. 훌륭하게 바꿀 맞습니다. 수 있다. 네. 이거 제가 혼자 하시나요? 직접 환자분한테 교육하는 건데요. 네. 자, 제가 의자... 혹시 필요한가요? 네? 제가 혹시 필요한가요? 아, 이따가 제가 도움 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은 필요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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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일단 의자에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앉는 자세가 똑바른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안 됩니다. 그렇죠. 하다 보면 서서히 등을 그렇죠. 넘어가거든요. 맞아요. 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손 마세요. 네, 말아서. 요거를 이렇게 놔두신 다음에 네. 앉을 때요. 이 수건 살짝 앞에 이렇게 앉는 거죠. 걸터서. 네. 이 위에 앉으면 아프고요. 예. 살짝 앞에 앉아가지고 네. 수건이 엉덩이 뒤에 약간 끼는 정도로 앉아서 하다 보면은 자 보세요. 이러다가 등이 굽어지면은 여기 눌려요. 아. 눌려가지고 아 하면서 아. 아. 내가 등이 굽어지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항상 세우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네.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이게 없으면은 했다가? 이게 없으면은 넘어가도 몰라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껴서. 이러다 보면은 넘어갈 때, 어? 아이고! 아, 아이고! 아. 아이고! 예, 네, 그래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런 역할을 하는군요. 네. 네. 이게 경보기 있어도... 역할을 하네요, 말아놓은 수건이. 알람입니다. 아, 알람입니다. 네. 지금 구부러졌어요 하면 딱 이렇게 일어나면 맞습니다. 되는 거예요. 네. 제가 한 가지만 더 팁을 드릴까요? 네, 좋죠. 네. 혹시 지금 졸리신 분 계신가요? 어떻게 방송 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까? 네. 아까 여기 누워서 주무실 것 같던데. 그래서 한번 누워본 사람이 또 누울 수 있고. 네, 그렇죠. 네. 와보세요. 아, 아까 여기가 따뜻하더라고요. 네. 한번 누워보실까요? 네. 네. 오늘 김경아 씨가 저희가, 네. 저희가 초반에 네. 척추의 S커브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드렸는데 네. 맞습니다. 그 S커브가 무너지는 순간 여지없이 누워있을 때도 무너질 수가 있어요. 아, 네. 왜냐하면은 누워있을 때요. 이 등에 보시면 뭐가 지금 네. 뜨죠? 여기 떠야죠, 여기가. 떠 있는 데가. 근데 누우면은 이게 뜨는 공간이 내려앉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 그러면은 그렇죠. 허리가 디스크 안 좋으신 분들은 더서히 허리가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원래 가지고 태어난 그 곡선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누워있을 때 이게 눌리면서 허리가 척추가 일자로 펴지면 그것도 안 좋은 네. 거다. 그래서 항상 누워있을 때도 여러분 항상 대비를 해야 되겠죠. 예. 요 수건 말아가지고요. 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등에 제가 한번 껴볼게요. 네네네. 네, 한번 껴보겠습니다. 네. 오, 여기요? 여기? 네. 어머, 어머, 어머. 쏙 들어간 것 같아요. 오, 어머, 훨씬 편하다. 네. 네. 이렇게만 해 주셔도 네. 허리 S커브가 유지되고요. 네. 통증도 감소되는 효과가 있고요. 아. 좀 더 팁을 드린다면은, 네. 여기 무릎 밑에요. 네.
적당한 쿠션 대셔서요. 아, 무릎을 살짝 올리고. 네, 그러면 더욱더 S자 커브가 유지되면서 허리가 편안해집니다. 김경아 씨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그 허리가 스트레칭을 쭉 해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편해요. 더 편해요? 네. 오늘 바로 남편분한테도 추천해주세요. 권영아 씨한테도. 요즘 목베개 많이 사시는데. 그러니까요. 목베개가 비싼 거 보니까 10만 원 넘더라고요. 기능성 목베개. 뭐. 목베개, 있으면 좋지만, 요게 또 목베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수건 하나만 더 준비하셔가지고, 이것도 목 뒤에 살짝 받쳐볼게요. 이거 아까 박사님 깔고 앉으셨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건은 두 개를 준비했죠. 아, 그러니까? 하나는 허리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무릎 위에 쿠션. 이렇게 하시면 완벽한 장착이 됩니다. 집에 있는 수건이 아주 유용하게 허리 디스크 안 좋으신 분들한테 유용하게 쓸 수가 있네요. 야, 이거 수건은 진짜 너무 알차네요. 뭐 수건 따로 살 필요도 없는 거고 뭐 집에 있는 거 활용하면 되니까.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원 씨, 경아 씨는 주무실 건가요? 그거 오늘 의자는 못 사는 건가요? 네, 다음에 사겠습니다. 김경아 씨 수고해 주셨고요. 야, 이게 몸의 이 곡선들을 살려서 최대한 그러니까 피곤하지 않게 하면서 무게를 분산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목과 허리에 아주 유용하게 잠잘 때 쓸 수가 있네요, 수건이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지금 함께 하고 계신 시간이 1시 54분인데 55분 됐습니다.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여기서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허리디스크에 대해서 어떤 궁금한 질문들이 들어왔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철봉에 매달리면 허리디스크에 도움이 되나 이런 얘기 저도 많이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철봉에 매달리면 허리가 쫙 펴질 것 같아서. 늘어나니까. 어떻습니까? 예. 허리에 우리가 그 대개는 허리가 아플 때 병원에 가면 우리가 견인을 하지 않습니까? 네. 견인하는 것과 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좋은 면이 있습니다. 네. 단 주의하실 점은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시는 분은 매달리면 너무 세게 견인하시는 편이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너무 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분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네. 김선우 선생님도 한 말씀. 네, 철봉이라는 것이 교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양쪽 어깨를 사용해서 매달리는 거다 보니까 우리 등 뒤에는 날개뼈가 있잖아요. 이 날개뼈도 척추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날개뼈가 이렇게 상방회전이라고 하죠.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게 됐을 때 갈비뼈와 척추 간의 압력을 조금 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봉은 디스크 환자에게는 권하지 않고요. 이제 그대로 디스크가 조금 이제 약하시거나 어깨가 안 좋으신 분들 또한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질문 하나 더 받아볼까요? 네. 어떤 내용이죠? 저희 엄마가 허리디스크로 고생을 하셨는데 저도 디스크가 왔어요. 원래 디스크가 가족력이 있나요? 네. 그런가요? 왜 망설이십니까? 예상치 못한 질문인가요? 예상치 못했습니다. 이 말씀 드리면 조금 혼날까 봐 좀 두렵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얼굴도 닮고 키도 닮고 성격도 닮는데 척추도 안 닮겠습니까? 네. 상당한 부분은 관련이 있습니다. 네. 생활 습관도 거의 가족이 때는 비슷하고요. 그쵸, 쓰는 소파도 똑같을 것이고 비슷하고. 그럼 자세도 비슷해지고 척추에도 콜라겐이라는 우리 조직이 중요한데 콜라겐의 성분도 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척추 질환이 좀 많으신 가족한테 척추가 좀 많이 이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아, 가족 그러니까 그 의학계에서의 그 정설은 아닐 수도 있지만 거의 가족력은 있다. 이렇게 유전병이라고는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유전병은 A가 있으면 B도 꼭 있다 이런 건데 이런 가족에 있으면 그 가족에 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습관을 고치고 다 올바르게 하고 지니면 그 많은 것들을 많이 덜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족력과의 상관관계가 있을 수가 있겠다. 네. 세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온찜질을 하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디스크에 찜질이 도움이 되나요, 선생님? 네, 이 온찜질이라는 것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가지고 통증을 좀 덜어드리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만 그 자체가 디스크를 치료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데 하지는 않고요. 아플 때는 아플 때는 도움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보여드린 수건 있죠? 네. 수건에 핫팩을 넣으셔가지고요. 아. 깔고 주무시면 그게 온찜질입니다. 야,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자세도 잡을 수 있고 그렇죠. 또 찜질 효과도 되고. 맞습니다. 교수님 사실은 그 어딘가 이렇게 다쳤을 때 온찜질을 하는 경우도 있고 냉찜질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찜질을 하려 그러면 어느 쪽으로 해야 되나 이게 좀 이렇게 고민이 될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파스도 뭐 뜨거운 게 있고 찬 게 있고. 그렇죠. 헷갈려요. 파스는 느낌이니까요. 그
뜨겁건 차건 간에 그 소염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괜찮고요. 상처가 왜 축구 선수가 다쳐가지고 바로 다치면 어떡합니까? 얼음주머니 가서 네. 딱 얼음주머니 얹혀주잖아요. 네. 사고 다친 바로 직후 24시간까지 48시간까지는 냉찜질. 네. 이 이후에는 온찜질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저는 그리고 이 허리 디스크 하면은 약간 궁금하면서 굉장히 무서운 말이 하나 자꾸 떠올라요. 뭐예요? 뼈주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뼈주사. 그 아. 저기 선생님 진짜로 뼈에 맞는 주사입니까? 그 맞아요. 디스크 뭐, 걸리면 많이 아픈 사람들이 뼈 주사 맞았다고 네. 그러던데 뼈에 그건 주사 뭐예요? 놓는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주사 처방하면 뼈 주사인가요? 물어보는데 네. 정확한 명칭은 뼈 주사는 아니고요. 신경 주사가 맞습니다. 예. 아, 신경 주사. 예. 이 디스크가 있으면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압박할 때 그 신경 자체에 변화가 생기는데요. 그 신경이 붓고 염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통증을 악화시킵니다. 네. 네, 의사가 처방하는 이 신경주사에는 소량의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는데 이 약은 이 부어있는 신경의 부종을 완화시키고 염증을 없애기 때문에 통증과 치료의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 신경주사는 적절하게 처방한다면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진짜. 이제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많은 걸 이제 알아봤는데요. 평소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맞습니다. 우리 몸과 삶의 중심을 아주 튼튼하고 확실하게 잡을 네. 필요가 있겠습니다.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오늘 한번 다시 배웠고요. 네. 김병아 씨 오늘 좀 많이 얻어 가시나요? 오늘 생방 중에 누워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 네. 아주 편안하게 있다 가는 거고 네. 정말 사심을 채운 방송인 것 같아서 오늘 정말 알찬 정보 많이 받아가고요. 남편과 꼭 실천하는 부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해주셔서 정말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 분께 허리 디스크 예방의 핵심은 이거다. 먼저 그 김학성 예, 교수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애플이 엉덩이 근육이 튼튼하면 아, 네. 허리가 똑바로 설 수 있어서 디스크가 건강해질 수 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엉덩이 애플 힙을 힙이 키워라.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저는 애플 힙이 아니고 애플 힙이 되고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네. 네. 진행형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네. 김선우 선생님. 네. 제 디스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아무리 디스크가 건강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있거나 한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시게 되면 디스크의 압력이 점차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통증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디스크 세포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0분 단위로 자주자주 스트레칭 해주시고요. 몸을 잡고 운동 움직여주시면 건강한 척추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이영선 선생님. 저는 디스크의 치료 핵심은 집이다. 집? 네, 멀리 가지 마라. 집에서 운동하고 네. 집에서 생활 습관만 고쳐도 디스크는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아. 수건을 자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아, 오늘 수건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엉덩이 근육을 키우는 것도 디스크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굉장히 큰 거 배운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마무리하면서 아. 또 이제 운동 도움이 네. 되는 좋죠. 허리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네.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김선우 선생님 어떤 운동인가요 이거는? 네, 바로 이 운동이 골반 주변에 있는 근육과 그러니까 네. 엉덩이 근육이죠. 오. 그 근육을 탄탄하게 해서요. 척추의 안정성을 올려주고요. 그리고 척추가 편안해질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근육을 키워주는 운동입니다. 네. 아주 간단하게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운동인데요. 우리 시작했던 운동 있잖아요. 네, 네 그 운동이에요. 그래서 아. 네, 좀 등이 뻐근하다 할 정도로 자주 해보시면 너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네 제가 마지막 알겠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잠깐 네. 그 동작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이제 오늘 시간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벌써 다음 주에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저희는 월요일부터 이제 목요일까지니까 네. 다음 주에 또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알아두면 유용한 자녀 혼수 이야기를 가지고 혼수. 네, 여러분과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네.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해볼까요? 네? 일단 해보시죠. 네, 운동해볼게요. 야. 네, 다리를 먼저 어깨 너비로 벌려주시고요. 네. 자, 양팔 앞에서 깍지 껴줄게요. 어깨 높이에서. 자, 이 상태에서 엉덩이 뒤로 빼면서 팔꿈치로 무릎 찍어주시고 그대로 다시 후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엉덩이 뒤로 빼서 팔꿈치 찍어주시고 다시 후 하면서 일어날게요. 이때 허리와 가슴을 곧게 펴주시고요. 시선은 정면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척추 전체의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후 내쉬고 다시 가슴 내밀고 엉덩이 뒤로 빼면서 팔꿈치 무릎 찍고 후 좋아요. 다시 한번 찍고 그대로 후 그렇죠. 다시 한번 찍고 그대로 후 내쉴게요. 자, 허리 가슴 곧게 펴시면서 건강한 척추를 유지하실 수 있고요. 네, 엉덩이 근육도 아주 잘 만들어집니다.
다시 하나 후 찍고 후